제가 꿈꾸는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아이의 영혼도 우리 영혼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들도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철야 때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동성 기도를 하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구분 짓는다는 것이죠. 뭐냐면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취급해 버립니다. 아이들은 아까 낮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아이들이니까 예배 시간에 누워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럼 내가 묻고 싶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냐고 말이에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런 애라면 걔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학원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된 것이죠.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엄히하시고 무섭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육에서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훗날에 그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좋아서 친구 따라서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멸망받으면 그 원망은 누가 받아야 되냐? 누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주부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동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과 우리 영혼은 똑같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똑같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되는 건 썩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고민이 제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버리고 어른은 어른대로 예배드리고 이게 접촉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전 세대가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청년이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머지않아 이들은 곧 어른이 됩니다. 이들은 머지않아 가정을 갖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청년아 불타오르라. 이런 제목인데요. 애 늙으니 그런 말 있죠. 애 늙으니. 좋게 말하면 철이 들었다. 예? 아이인데 철이 들었다. 애 늙으니. 클 때 그런 소리 좀 들은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예? 그런 소리 듣고 크셨죠? 예? 없으십니까? 예. 애 늙으니. 좋은 말로 하는 말이면 철이 일찍 들어버렸다. 애 늙으니. 나이는 30대인데 신체 나이는 60대다. 한약방 가면 그런 소리 해요. 약 팔아먹으려고. 딱 맥을 짚고 말이죠. 아, 맥이 약하다고. 그러면 내가 맥이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알아. 내 걸 집어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딱 약을 드시라고. 그러면 또 그 먹으면 또 젊어지는 줄 알고 또 막 부지런히 먹죠. 신체 나이는 60대라. 신체 나이 보니까. 건 나이는 30대인데 이렇게 됐다. 우리 애들이 꼭 그래요.
육체 나이는 20대인데 속은 벌써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열정이 없는 거죠. 열정이. 요즘 젊은 애들 열정 없습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아니면 말아버립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들이 많다. 너무 많아요. 장가 갈 때 방어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장가 갈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재벌집도요. 대학 가면 학비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뒤치다꺼리 다 해줘요. 그것도 부족해서 손주 나면 손주까지 봐줘요. 아주 AS까지 철저히 해줘버려요. 문제는 약하다고 약해. 아주 약해요. 애들이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 애들이. 막 살이 이렇게 붙고 큽니다. 건강해 보이죠? 건강하지 않아요. 툭 넘어지면 뼈 부러져 버립니다. 예? 뭐 농구 뭐 조금 오 했는데 탁 부러져 기부수하고 다녀요. 우리 때는 기부수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부러져도 뭐 그냥 다녀야 되니까. 뭐 부러져도 그냥 이렇게 쩔뚝거리고 다녀야 되니까. 강하게 컸지요. 강하게 컸어. 뭐 노란코 나온다고 병원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즘은 뭐 노란코 나오면 병원 그냥 득달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때는 노란코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나온 놈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셔가지고 코가 절대 입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다 떨어질 만하다 훌쩍이면 쑥 올라가고 쑥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 소매가요 반지반지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뭘 뭐 모르는 것처럼 소매가요 반지반지질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 그냥 코팅이 돼가지고 또 옷을 옛날에 한벌이 옷이니까 빨 수가 없죠. 똑같은 옷이에요. 계속 닦아대니까 양쪽으로 이쪽으로 닦아대니까 양쪽에 코팅이 돼가지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 왜냐 다 그러는 걸 뭘 부끄러워. 뭐 나만 그래야 부끄럽지 뭐 그냥 뭐 수칙 닦고 다니는 거지 뭐. 아주 강하게 컸어요. 아주. 그러니까 잔병 치료가 없었습니다. 잔병 치료가. 뭐 중이염 없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루 종일 물속에 놀아도 중이염 없어요. 그냥 툭툭툭 뛰고 따오면 되는 것이고. 그냥. 제 아는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강한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애들이 이렇게 여럿이 뒀는데 얼마나 애들이 개고짖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하나가 이 목사님, 이제 형님 하나가 아주 짓궂은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벽 담벼락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도둑놈 못 들어오라고 병 깨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그죠? 봤나 모르겠네. 봐서, 이쪽 친구들은 지금 멍하니 앉아 있어요, 지금. 유리를 깨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해놓은 거 있어. 있으면 있는 줄 알아, 그냥. 따지지 말고, 있어요. 유리를 이렇게 깨가지고 도둑놈 못 들어오다가 죽어버리라고 다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창살 같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창 같은 거, 그거 이렇게 작작작작 해놔요. 그냥 거리에다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형이 아주 복잡한 형이 하나 있어요. 개구쟁이가. 거기를 막 남의 집을 후덕후덕 뛰어넘었다가 탁 뛰어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가지고요. 이 뺨이 딱 뚫어버렸어요. 아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요? 제3자가 탁 뚫어가지고 이게 뺨을 딱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빼지를 못해 낚시처럼 껴가지고 뺄 수가 없죠. 이게 끝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이 동네 이제 친구들이 엄마한테 가서 이런 거예요. 그 엄마한테 큰일 났다고 막 얘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점심 때 상추쌈을 먹고 있었어요. 이 엄마 집이 마당에서 이렇게 마루에서 상추쌈만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형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 왈, 안 뒤지니까 괜찮아. 밥 다 먹고 갔어요. 뒤지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목은 붙어 있냐? 목은 붙어 있다. 요래가지고 한 2, 30분 그러고 있었어요. 엄마가 밥 다 먹고 가서 쭉 빼내가지고. 된장 딱 바르면 끝이에요. 가난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컸죠. 꼭 그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도 옛날에 우리는 강하게 컸어요. 신앙생활도 무섭게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강하게 했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면 4km입니다. 심리 새벽기도 그냥 왔다 갔다 걸어서 새벽기도 30년씩 한 분들 계세요.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부흥이 한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이불 짊어지고 갔어. 예.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춥다고 안 와버립니다. 집 앞에 차를 대줘도 안 나타나요. 뭐 좀만 늦으면 그냥 안 와버립니다. 상처받았다나? 상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약하게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마음을 둘지를 몰라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전혀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영적 위기를 만났다. 영적 위기.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4년 전에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 썼다는 모든 걸 겪은 사람.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초년생이 있고 중년기가 있고 말기가 있는데 마지막 다 겪은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 중에 지혜를 동원해서 오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편을 남겼는데 오늘 전도서는 죽기 전 4년 전에 가장 노숙할 때 가장 성숙해 있을 때 오늘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은 청년에게 권면하는 글입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 때 기억해야 한다. 청년 때 기억해야 한다. 청년에 권면하는 것 첫째, 청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청년들만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들은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공고한 날이 온다. 낙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못 느낄 때가 온다. 우리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음식을 잘 못해요. 왜냐? 자기 입맛이 달라져 버렸어요. 계속 짭니다. 짜서 못 먹어요. 그냥 맛없다고 말은 안 하지만 죽겠어요. 가서 한 번씩 먹으려면 짰어. 왜냐? 당신 입맛이 변하니까 계속 소금을 넣는다. 그런다고들 하지요. 다 어른들이 그렇게 돼요. 쇳덩이로도 집어삼킬 만큼 튼튼한 위장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먹지 못할 때가 온다. 웬만한 비바람에는 그냥 비뚫고 쫓아다니고 사방을 누비고 다녀도 털털 털어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날씨가 굳어도 일어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질 때가 온다. 우리 청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이미 그런 기에 접어든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분들을 일컬어서 갱년기라고 해요. 갱년기라고.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황혼이 찾아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날이 와요. 산에 올라가서 좋다고 올라갔지만은 그 산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내려올 날이 오듯이 우리 인생이 꽃이 피고 팍 만개해서 절정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시들을 때가 온다.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한참처럼 보이죠? 갱년기요, 소원. 제가 한참이잖아요. 인간적인 나이로. 그러나 저는 항상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와라 하면 나는 내려가야 돼. 후회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이 물러나라야 할 때를 제가 속으로 계속 연습합니다. 정말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이신날 혼자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아침에 깨워주는 자가 없었어. 아침에 눈 뜨니까 10시가 돼버린 아이가 있었어. 그 친구는 1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대통령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안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못 안 하시는지 아세요? 지나간 것은 바꾸지 않으세요. 응? 지나간 건 바꾸지 않으신다고. 타임머신이 성경에는 없어요. 믿음도 인생도 모든 것도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청년의 때. 이런 말 하지요. 젊을 때 놀아야 한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젊을 때 즐겨야 한다. 결혼하기 전에 실컷 연애하라. 요따우 소리들이 돌아다녀요.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젊었을 때는 놀 때가 아니고 즐길 때가 아니고 실컷 연애할 때가 아니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나이든 권사님들도 여쭤봐요. 기도도 못해. 힘 빠져가지고. 배심이 있어야 기도하지. 젊은 날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던 권사님들이 연세가 들으면 기도를 못해. 배심이 빠졌어. 젊은 날에 힘이 있을 때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빠른 찬송 못 따라와요. 권사님들이 빠른 찬송 못 따라옵니다. 저한테 주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복음성가 그만하고 찬송가 좀 하게 해주세요. 찬송가 좀 하라고 해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것이 이분들은 헐떡거리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저는 젊음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는. 목사였으니까 그랬겠지요. 아니 나는 목사 아닐 때도 중고등부 시절을 전부 주님께 바쳤습니다. 교회는 나의 삶이었고 교회는 나의 놀이터였고 교회는 나의 전부였어요. 20대의 세월을 전부 교회에 바쳤습니다. 30대, 40대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요. 제가 굉장히 재미없게 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재미없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남는다면 주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지 세상에 놀러갈 때 세상에 재밌게 했을 때 나이트클럽 뭐 당구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내가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단 1%도 없어요. 다시 그럴 리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또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이거보다 큰 재미는 없어요. 이거보다 놀라운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절대 낭비되는 일이 아니에요. 재미없는 일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라. 몰몬 교도도 검은 양복 입고 두 명씩 여기 명찰 붙이고 뭐 말도 잘 안 돌아가는 혀 돌려가지고 한국말 해가면서 어설프게 두 명씩 짝지어서 다니는 멀쩡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그 몰몬교도들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자기 생애 가운데 어느 순간을 딱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지만은 거기에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걸 자기들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요. 늙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생애. 그럼 그 돈을 누가 대주느냐? 천만에. 그 돈을 자기들이 다 모아가지고 1년간 의무적으로 외국에 나갔다고 해야 돼요. 그걸 최고의 영광과 가치로 알아요. 생선 머리 꼬리 다 떼어버리고 가장 맛있는 부위, 가장 힘있는 시간, 가장 열정적인 그 시간, 이 젊은 날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가 이야기했죠, 한번. 제가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나를 감동시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고대 의대 다니는 놈이었어요. 근데 얘는요, 전철 타면 딱 손, 여기 있잖아요. 손잡이 딱 잡고 자기를 딱 신분을 밝혀요. 나는 안녕하십니까? 그 웅성웅성하지. 뭐 잡상인인가 뭔가. 안녕하십니까? 나는 고대 본과 몇 학년 암흑애입니다. 그러면 조용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걔를 욕하지 못해요. 학생증 딱 차고 딱 이야기하고 숙연히 저버려. 걔는 저보다 더 훌륭한 놈이에요. 걔가 지금 뭘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대로 잘 컸으면 놀라운 애가 됐을 거예요. 걔는 잠바를요, 1년 3, 겨울에, 한겨울에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 그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 집안은 아닌데.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권사님. 목사님 죽겠어요. 왜? 얘는 도대체 옷을 하나 사준다고 해도 절대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피해 죽었다는 거예요. 막 더 너덜너덜 떨어진 걸 갖고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랬더니
어머니,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가난한 애들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다. 딱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 참 나쁜 것인데 여러분이 똑같이 동년배에 살아가는 청년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인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두 번째, 우리 청년 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것임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이죠. 70살에 깨달으면은 70년 동안 이 땅 소망 두고 살았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젊은 날에, 20대에 이 땅이 헛된 것을 알아버렸다? 그러면 하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이 땅에 기쁨 없습니다. 쾌락만 있어요, 쾌락.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쉼은 없어요. 그걸 꼭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건 뭐냐? 음란, 부정, 정의 없는 것,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욕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음란한 거, 부정한 거, 탐심, 우상 숭배, 육체의 정욕들, 그것만 매여 살다 보면은 위의 것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된다. 밤새껏 친구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서 아침에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아?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도 그것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지금요, 인터넷에서 어떤 것이 나오고 있냐면은 지금 복음성가가 이렇게 하잖아요. CCM. 근데 이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제가 무슨 용어가 있던데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 음악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랩하면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 있어요. 그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막 댄스를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게 찬반이 지금 팽팽해져요. 찬성하는 쪽은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수용해야 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세상에 나이트클럽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경계선이요,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열린 예배라고 들어보셨지요? 토요일마다 열린 예배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성기청 안 갖고 와도 되고, 아주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찬송가도 잘 안 하고, 하도 부담 없는, 목사님 정장 안 하고, 나비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수를 부드럽게 전하는 것이죠. 다 좋아요. 문제는 처음에 시도는 영혼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는 와서 이게 뭐지? 그럼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심각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교회를 계속 그런 쪽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꼬리표처럼. 그 이미지가 처음 이미지가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다 양보해도 좋은데 복음의 본질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청년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미국에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어릴 때 길을 가다가 5달러 지폐를 주웠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 옛날에. 그 5달러 지폐를 주워들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가지고 이 소년은 그때부터 계속 땅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계속 땅만. 그래서 돈을 줍고 뭐 온갖 걸 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유산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죽을 때 땅만 쳐다보다가 평생 죽었는데 단추를 29,519개를 찾았어요. 한 3만 개 정도 단추를 주셨어요. 머리핀은 54,172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전은 수천 개를 주셨고 그 밖에 잡동사니를 수없이 주셔놨어요.
그래서 그러 죽었어요. 땅을 쳐다본 결과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땅만 쳐다보고 살면, 땅의 가치관만 갖고 살면 공부 1등 해야 되고, 유학 갔다 와서 자리 잡아야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주일날 빼먹어버리고, 그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을 수단화하면서 믿은 결과,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건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머리가 좋으면. 그러나 그래서 그 소년이 단추 3만 개, 머리핀 5만 개 주신 것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취하다가 박사를 얻고 좋은 가정을 얻고 성공해서 얻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예수가 빠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자꾸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내려놓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똥처럼 여기는 거. 계속 그거 얻으려고. 스펙을 쌓는다나? 계속 뭔가를 하려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 마귀에게. 어떤 젊은이가 바쁘게 아침에 지하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붙잡았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직장 가야죠. 지금 늦게 생겼는데 뭐하냐고. 그 직장을 그렇게 열심히 가서 뭐할 겁니까? 아, 승진해야죠. 인정받아서.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장가 가야죠. 장가 가서 뭐 할 겁니까? 애 낳아야죠. 애 낳아서 뭐 할 겁니까? 아, 뭐 하긴 뭐예요. 돈 벌어서 그냥 적당히 살다 죽는 것이지. 이 친구는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나이가 차서 깨달으면 늦다니까요. 젊은 날에 인생의 목적을 예수께 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다면 정말 헛된 거예요. 제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얻어보지 못했으니까 열등감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죠? 나이트클럽 안 가봤으니까 저 목사는 계속 나이트클럽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응? 놀아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솔로몬이 말한 거라면 여러분이 믿어야 돼. 왜? 솔로몬은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누리고 산 사람. 성경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상 4장 22절. 열왕기상 4장 22절. 성경책 안 갖고 온 사람들 있지. 손 들어봐요. 청년 중. 빨리 손 들어. 슬리퍼 지지지 긋고 온 친구들 있지. 있어 없어요?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마라. 막 어떤 사람은 막 젖을 다 보이려고 하고 다녀. 못된 것들이야 아주. 아주 그냥. 한 번만 더 그래봐요. 4장 22절. 성인적 암호상 손 들어봐요. 청년들 중에. 다 갖고 왔어요? 이상한데? 슬리퍼 신고 온 친구 손 들어봐. 기둥 뒤에 숨어 있는가? 그러기만 해봐요. 4장 22절 같이 봐요.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삼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더라. 자 보세요. 이게 하루의 식사량이라. 그럼 이걸 다 먹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걸 잡고 동원해가지고 그 중에 최상의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음식물이 하루의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르다. 이게 정제된 밀가루, 거친 거 말고 가는 밀가루가 30고르라는 말은 호멜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고르가 호멜이라는 말이에요. 호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나귀라는 뜻이래요. 당나귀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양이 1호멜이야. 그러면 1호멜은 약 230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부피로. 230리터가 1고루. 그럼 밀가루가 30고루고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거친 밀가루가 몇이에요? 60고루. 그러니까 총 몇이에요? 90호멜. 90마리의 당나귀가 끌고 올 수 있는 양.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3만 700리터야. 3만 리터. 3만 리터면 얼마냐? 10리터짜리 여러분 생수병 있죠? 그게 10리터짜리거든요. 큰 거 하나가. 처음 듣는 소리처럼 듣고 계시네. 생수 10리터짜리 아세요? 그게 10리터짜리요. 그게 3,000개 분량이. 그게 하루의 밀가루 양이라. 그 다음에 소 10마리. 그 다음에 야생소가 또 20마리야. 소만 30마리. 아마 이제 그거의 비유, 이제 부위에 따라 또 다른가 보지요. 맛있는 부위가. 양은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너루, 암사슴, 새들. 그가 소유한 말이 4만 필이에요. 4만 필. 26절에 보면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야. 그것이 나라의 병거가 아니고 자기 개인 외양간. 솔로몬 개인 외양간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가 아니에요. 솔로몬 개인 병거의 말이 외양간에 4만 마리가 있고 그걸 관리하는 마병이 12,000명이다. 이쯤 되면 무서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분이 헛되다고 그러면 헛된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헛된 길을 쫓아가냐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꼭 이 세상의 것 취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정발산에 배드민턴장에 좀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 6개월. 다녔는데 거기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신 날 옆에서요. 막 팡팡 날아다녀. 이 배드민턴이 굉장히 운동량이 많습니다. 공 중에 제일 속도가 빠른 게 셔틀콕입니다. 뭐 날래고 뭐 보통 사람이 딱 보면 건강하게 생겼어. 늘씬하고 뭐 전혀 비계덩어리 하나 없어요. 근데 그분이 6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암으로. 건강한 사람. 학교 선생님이니까 정기검진도 계속 받았어요. 근데 딱 발견되니 젊은 날이니까 건강하니까 더 빨리 확산돼버려요. 확 죽어버려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지식? 머리에 파리똥만한 피만 하나 맺혀버리면 바보 돼버린 거예요. 응? 뭘 자랑해요? 젊음? 순식간. 살류같이 지나간다. 시편 90편. 살류같이 지나가. 그래서 마음의 나이가 육신의 나이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저는 28살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근데 48이 돼버렸네. 그래 안 그래요? 장로님 죄송하지만 몇 살처럼 마음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말하지 말고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눈치 있게. 또 한 70살 그래 보면 큰일 나요. 마음의 나이가 몇 살쯤 되세요? 50대. 그죠? 심장로님은 어떻습니까? 47이라죠. 47. 또 노장로님 안 시키면 시험 들어요. 저분이. 또 다음 주 그 기둥 뒤에 딱 숨어버린다. 노장로님은 몇 살쯤 되세요? 지금 마음으로. 스무 살? 서른 살?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아무튼 보세요. 내 마음의 나이가 육체가 흘러가는 걸 못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빨리 간다고 말 빨리. 이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빨라요. 못 따라가잖아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껴요. 그죠? 내 육체는 50인데 내 마음은 한 70 같아. 저는 이런 사람을 듣도 보도 못했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죠? 이건 뭐냐면 세월이 그렇게 살리같이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돼요.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이 절대 헛되고 헛된 건 아닙니다. 백발은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래요. 예수 안에서 나이 먹어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의 일에 분주해서 땅의 것만 취하느라고 시간 흘러가면 그건 헛되고 헛된 것이다. 마지막 청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 애 늙은이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애 늙은이가 되면.
뭐 좀만 하면 피곤하다고 자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애 늙은이가 됐어. 애 늙은이가 됐어. 피곤해요. 힘들어요. 요렇게 요런 소리 나고 다닌다. 그 소리 이제 하기만 해봐. 앞으로 열정을 가져야 한다. 불타올라야 된다. 불꽃 남자. 정대만. 이분들은 몰라. 무슨 말인지. 얘들도 몰라. 불꽃 남자가 돼야 돼. 열정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아요. 열정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것이지.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큽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경험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성공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해요.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달란트를 맡겨놓고 왔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받은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너무 센 사람이라, 똑똑한 사람이라, 강한 사람이라, 이거 자본금 날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한 달란트는 현대 가치로 6억입니다. 6억.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설프게 쓰다가 이것도 본전도 까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땅에다가 꽁꽁 묻어놨습니다.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혼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앙 간다. 가만히 있으면 혼나요, 하나님한테. 가만히 있으면 책망 들어요. 이게 영적 법칙이라.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그것이 믿음이고 뭔가를 움직이고 열정이 있어야 이게 하루아침에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어디 가서 시간을 때울까? PC방에나 갈까? 철수한테 전화나 할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거는 죄짓는 거라. 죄짓는 거라.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과 책임감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 다윗이 속에서 불이 났어요. 이게 열정이라. 누가 교회를 욕해? 누가 하나님을 모독해? 누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느냐? 내가 욕먹는 건 견딜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누가 모욕하냐? 나와라. 근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전쟁의 영웅도 있었을 것인데 누구도 나서지 못해.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모양? 이게 열정이라.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눈동자가 말이죠. 노량진 어디 있는 수산시장에서 온 동태 눈알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빠리빠리 돼야지. 할렐루야. 눈이 반짝반짝 해야지. 눈이 그냥 흐리멍텅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돼. 이 여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기도가 살고 믿음이 살고 예배가 살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때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낙이 없다고 할 때 잠시 잠깐 내 인생의 황혼이 곧 닥치니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이 좋은 젊은 날에 가난해도 괜찮아요.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 청년들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젊을 때 깨닫기 원합니다. 가졌을 때 깨닫기 원합니다. 힘 있을 때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왕성의 청년들이 놀랍게 부흥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는 위대한 예수의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